글로벌 라이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저희의 새로운 신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의 아이돌,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요.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어제 우리 슈카님하고 방송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진짜 점점 뭐 달라지시는데 저는 오히려 슬펐어요. 아, 좀 더 떨어주시고 네. 좀 더 그냥 어색해 주시면 좋은데 벌써 조금씩 노련해지시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저 또 애청자분들은 이렇게 새로운 분들 멋지게 데뷔하시는 것들 그 과정을 또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종합주가지수부터 한번 볼까요? 중국 어땠나요? 네, 오늘 중국 정부의 반독점 정책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미중 갈등 부분들이 조금 부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국 증시 조금 빠지면서 마감을 했고 홍콩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의료 시장의 성장 둔화 우려가 있었고 중국 홍콩 정부의 게임 규제 심화 가능성 때문에 약세로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0.98% 하락한 3,562.31포인트, 심천 종합은 1.11% 하락한 2,397.51포인트, 항생은 1.6% 하락한 25,620.8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뭐 소폭 좀 하락으로 조정이 되고 있네요.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이슈들인 것 같은데 그거와 관련돼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오늘 그 일단은 강세 종목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중국 국무원에서 2030년 네. 이전 탄소 배출 정점 통과 행동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소 중립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로 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부 실현 방안들이 나왔는데 신형 전력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전력 네. 그리고 2025년까지 ESS 신규 증설을 하겠다. 그리고 ESS 그리고 신에너지차 점유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특히 신에너지차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한 40% 정도로 달성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 관련된 뭐 천사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네. 8.2% 정도 상승했고요. 저도 이제 오기 전에 자료를 하나 뽑아서 좀 참고를 해봤더니 2022년까지 매출액이 매년 한 두 배 이상 증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전 세계 그 2차 전지용 전액 관련해서 1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 풍력 발전 관련해 가지고 그 금품 가격도 오늘 상한가로 갔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이 국무원의 발표 부분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첫 번째 그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응급제 관련된 것들, 대주 전자재료는 LG화학에 그리고 한솔케미컬은 삼성 SDI에 그리고 BTR은 뭐 중국 보안그룹 얘기를 한번 드렸었거든요. BTR은 이제 CATL에 네. BTR의 이제 모회사는 중국 보안그룹인데 중국 보안그룹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제가 얘기를 드리고 나서 10% 오르고 그 다음 날은 6% 10% 찍고 6% 그리고 오늘은 약간 0.1%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관심을 받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중국은 정책 발표되면 그냥 급등하고 그러네요. 네, 지금 네. 정책에 따라서 네. 거의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오늘 금일 장에 영향을 줬던 가장 대표적인 이슈는 살펴봤고요. 좀 세부적으로 아까 저는 그 뉴스가 이제 좀 궁금했는데 중국 국무원에서 2030년 이전 탄소 배출 정점 통과 행동 방안. 그러니까 2030년이 탄소 배출이 제일 피크고 그 뒤부터는 줄이겠다 그 얘기인 건가요? 그렇죠. 그 탄소 배출 부분을 2030년까지 예. 줄여나가겠다라는 거고 네, 그때까지 정점을 만들겠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될 것 같아요.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그 관련돼서 금품가격이라든가 뭐 천사 첨단 소재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이고요. 네네네. 자, 그러면 2030 제가 한 번만 다시 정리하면 2030년까지는 탄소 배출이 더 많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탄소 배출이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줄인다는 거. 예, 예. 그럼 2030년 이후에는 안 줄이는 거예요? 아니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는 네. 부분들이 있는데 아. 이제 선제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네. 세부 시행세칙을 아. 정해서.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이제 무슨 소리인지 제가 헷갈려가지고요. 네. 자,
그다음에 예, 네. 말씀하세요. 더 하시죠. 아, 그리고 이제 오늘 네. 국방주가 좀 강세를 내 보였거든요. 시진핑이 이제 군사 장비 사업 회의에서 14차 5개년 기간, 그러니까 25년까지 장비 현대화와 시스템 구축에 힘을 쓰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방주가 오늘 강세를 보였고 특히 이제 펀드 쪽에서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면 되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중국 정부가 지금 노골적으로 미는 분야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보면은 뭐 내년 주도주로도 국방주 정도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도 요즘 면밀하게 좀 투자 비중을 늘려볼까 하고 스터디하는 분야가 국방, 예, 그다음에 안보 이런 쪽인데요. 아, 중국의 대표적인 국방 산업 뭔지 찾아볼 생각은 제가 안 하고 있었네요. 한번 예, 이번 기회에 중국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중앙 하이테크 뭐 이런 회사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여러 종목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스터디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14차 아까 5개년 계획 뭐 얘기도 해주셨는데 뭐 네. 전자상거래 관련이었나요?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14차 5개년 기간이 지금 네. 25년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이 안에 오늘 아까 얘기 나온 뭐 국방 쪽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 네. 사실 오늘 주가가 빠진 거는 전자상거래 관련된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네. 결론은 이제 플랫폼 반독점 규제 관련해가지고 네. 세밀한 정책과 집행 강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뭐 반독점법 플랫폼 관련해서 이제 반독점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뭐 플랫폼 경제에서 그 불공정 이런 부분들 좀 해소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상거래법 관련해서도 개정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데이터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법률 규정을 하겠다. 그리고 뭐 온라인 교육, 의료 서비스 이런 쪽에서도 감독 표준을 수립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어제 좀 많이 들어본 내용이시죠. 네. 우리 이제 공동부위라고 해가지고 정부가 계속적으로 강화했던 그런 부분들이 시행세칙이 나왔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번에 이제 교수님이랑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네.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 디지털 경제 관련해서 발전 촉진안이 나왔다 네.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적절한 규제를 하면서 그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 메커니즘을 구축하겠다라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네. 그 무슨 소리냐 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시장이 어쨌든 구조조정이 좀 마무리되는 단계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사실 이제 시행세칙이 나오는 게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나왔다라는 부분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시장은 뭐 테크 쪽이 잠깐 반등을 하다가 다시 이런 그 시장에 대한 시행 규칙이 나오면서 조금 약간 약세로 가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거의 매매 타이밍을 좀 잡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때 말씀해 주셨던 후속도 이렇게 챙겨서 네. 쭉 주시고요. 그 다음 저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 얘기를 좀 이제 드리고 싶었는데 네. 어제 사실 그 중국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어제 네. 이제 우리 슈퍼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네. 미국 쪽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어제 사실 내용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인프라 투자 재원인 지방 특수채를 계속 발행하겠다라는 내용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내용은 이제 한 3.7조 위안 정도를 지방채 발행하겠다라고 정부가 올초 얘기했었는데 네. 지금은 한 65% 정도 달성돼 있는 상황이고요. 당국이 11월 말까지 발행을 끝내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면서 엄청난 발행 속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제가 사실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이 얘기는 꼭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고 말씀드렸던 게 중국은 정책과 계를 같이 한다라는 말씀 드렸었어요. 네, 네. 그러면서 7월 말에 그 중앙정치국 회의, 네. 중앙정치국 회의를 1년에 두 번 하거든요. 네. 4월에 한 번 하고 7월에 예. 한 번 합니다. 근데 7월에 언급했던 하반기 주요 키워드가 재정 집행이었다라는 얘기를 말씀 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저 드렸던 거고 이제 성장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성장률 높이는 관점에서 고용을 일으키는 제조업 쪽에 재정 집행이 일어날 거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실제 중국은 이제 정책적으로 계속 오랫동안 유지를 하기 때문에 20년 4월에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그 언급했던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7대 신형 인프라 이 얘기가 있었고 올해 9월에 그 국무원 상무회에서도 7대 신형 인프라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망 그리고 뭐 에너지망, 교통망 이런 얘기를 하고 정보망에는 뭐 5G,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인터넷 이런 게 있고 에너지망에는 뭐 특구와비랑 충전소 이런 게 있고 그 뭐 종목은 제가 뭐 짚어드리진 않았지만 뭐 국전 남서 가기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교통망에는 뭐 궤도교통, 고속철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여전히 포커싱을 조금 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하나금융, 하나금투랑 뭐 메리츠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잠깐 봤는데 네. 시장은 이런 신에너지 관련 투자랑 신형 인프라 관련 투자 투입을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뭐 특고압, 송배전, 뭐 전력, 아까 전력 얘기도 나왔었죠. 예. 그리고 ESS 얘기도 나왔었고 이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그 원재료 부담이 좀 커졌거든요. 전기차 쪽이. 네. 예를 들어 어제 이제 BYD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20% 인상을 하면서 뭐 주가는 좀 오르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전기차랑 친환경 에너지 섹터보다는 정부 인프라 관련주를 좀 관심 가져보자는 얘기였고요. 메리츠는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투자하는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최근에 뭐 풍력 태양광보다는 뭐 특고압 송전망이나 아까 이제 국제 남서가기 혹은 ESS 대표 기업인 뭐 CATL 이런 주가가 지금 최고치를 갱신해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금품 가격도 10% 올랐으니까 네. 풍력도 사실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어떻게 보면요. 우리 그 미래셋에 계신 많은 선임 매니저분들께서 중국은 정책을 들여다보면서 투자 포커스를 거기로 잡아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 우리 송승훈 매니저님도 같은 논조 말씀해 주셨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신규 투자 지방채까지 발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제일 고민이 그거예요. 매니저님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이런 섹터들 중에서 어느 건지 그리고 태양광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산업이라는 게 앞단에 진행되는 게 있고 뒷단에 꼽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에 먼저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 이게 참 어려워요. 네. 지금은 그 이제 전기차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예. 전기차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2차 전지 배터리에 네. 이제 셀과 소재가 있다고 하면은 네. 최근에 이제 소재 쪽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굉장히 좋았고 주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뭐 다 아시겠지만 배터리는 사실은 뭐 이슈가 좀 있었긴 했지만은 최근에 조금 눌렸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상황이고 네. 중국은 지금 배터리 쪽이 이제 셀 쪽이 네. 계속 더 좋은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 CATL 뭐 BYD 뭐 이런 회사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소재 쪽은 사실 조금 눌려 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밸류체인 후방에 있는 거 좀 후방에 있는 거 좀 눌려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거는 최근에 전력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공장이 안 들어갔던 부분들도 있었고 홍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셧다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최근에 좀 눌려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후방 할 것 없이 네. 좋지만 뭐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그런 이제 뭐 지표를 보고 네. 기술적 지표를 보고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지금 풍력이나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네. 종목 좀 뜯어보고 비교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중국 얘기는 뭐 더 하실 건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 좀 넘어가 볼까요? 중국은 그래도 좀 뭐 복잡다기한 부분이 있는데 요즘 미국 증시 보면 다들 기분 좋아지신다고. 네. 자, 어제도 좀 오르면서 끝난 것 같던데. 네, 어땠나요? 어제 그 테슬라가 어제 장중에 한 7%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네. 6.3%로 좀 떨어지면서 상승폭이 컸던 종목군 중심은 매물 출회되는 부분들을 보였고요. 미국 증시는 이제 양호한 실적과 견고한 뭐 견제 지표에 좀 상승을 하다가 조금 빠졌는데 네. 이제 장 후반부에 바이든 정부의 사회 복지 사회 지출 법안 통과 김리가 부각되면서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우 같은 경우는 0.04% 상승한 네. 35,756.88포인트, 나스닥은 0.06% 상승한 15,235.71포인트, S&P 500은 0.18% 상승한 4,574.7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뭐 급등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뭐 차익 실현 매물 뭐 이런 거겠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로 인해 가지고 이제 팡 종목들, 파망 네. 종목들의 실적들이 다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관련 종목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어차피 장우석 본부장님 잘 설명해 줄 테니까 그때 디테일한 부분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엔비디아가 어제 6.7%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 페이스북의 데이터 및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 소식이 좀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실적 발표했는데 0.64% 상승. 네. 그 AMD도 실적 발표하면서 0.47% 상승. 그리고 알파벳도 1.35% 상승. 트위터는 한 1% 이렇게 빠졌는데요. 네. 이제 어제 실적에서 이제 기대치를 상회하거나 뭐 예상 가이던스 정도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구글이랑 트위터는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던 그 애플의 프라이버시 정책에 영향이 들어가느냐 네. 광고가
가 이제 이슈였는데 다행히 뭐 트위터나 구글은 그런 역량의 좀 제한을 덜 받았다라는 부분들이 좀 시장의 안도감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세부적으로 그 아까 말씀하셨던 판기업들 네.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 주시죠. 네. 네.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구글이랑 애플 쪽 관련된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네. 구글이 그 기대치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광고 매출이 전년 대비 한 43%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한 531억 달러 정도로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애플 같은 아니 그 MS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좀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AMD도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54% 증가했고 PC 수요가 둔화되지만은 칩 가격이 좀 상승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데이터 센터형 칩도 매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MS에서 20% 이상 차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구글 애플 관련돼서 최근에 네. 칩들이 좀 새로 나왔거든요. 이 부분 관련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예를 들어 구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픽셀폰 네. 픽셀 6 프로 판매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네. 사실 이제 애플이랑 삼성에 좀 밀려서 점유율 2% 미만이지만 어쨌든 그 구글 자체가 픽셀용 전용 CPU 칩을 디자인하면서 기능을 좀 개선했다라는 얘기가 네.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화질 개선하고 뭐 AI 번역 같은 AI 서비스의 뭐 속도라든지 정확성이 향상됐다라는 게 있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뉴 맥북 프로라는 것들을 이제 그 공개를 했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는 M1 칩, 그러니까 네. M1 프로나 M1 맥스 이런 칩들이 과거 대비해서 한 70% 빠른 메인 프로세서와 두 배 이상 뛰어난 그래픽 성능을 지닌 칩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실제 이제 구글이나 애플의 자체 개발 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거든요. 최근에 이런 빅테크 기업 혹은 우리 이제 반도체 기업들은 그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자체 칩을 개발하는 추세고요. 네. 연산이 좀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많아지고 이러면서 자체의 기능을 좀 올리려고 하는 것들은 자체 칩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그 선두권 업체들이 그 주문형 반도체를 많이 개발하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반도체 기업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인텔, 엔비디아, AMD 이런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인텔 관련해가지고는 그 우리가 인텔은 CPU 하는 회사잖아요. 네. 근데 그 과거에 보면은 그 알테라라고 하는 FPGA 하는 회사를 인수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베어풋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회사 인수를 했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내년에 이제 GPU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GPU 하는 회사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데 실제 올해 보면 이제 멜라녹스라는 회사 인수하면서 뭐 DPU 그 스마트 NIC 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네트워크를 좀 빨리 해주는 그런 예. DPU 쪽을 하려고도 하고 그리고 내년에 23년도에는 그 CPU 쪽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텔 그 AMD 같은 경우에는 원래 CPU 하면서 그 인텔 MS를 지금 가져가는 쪽이었는데. GPU까지 같이 하면서 그 최근에 좀 먹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이 하드웨어 그 범용 프로세서 업체들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다각화시킨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네. 그걸 좀 세부적으로 좀 뜯어 보면은 그 이제 우리가 초기 CPU 시장에서는 초기 컴퓨터 시장에서는 이제 CPU만 필요했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예를 들어 보면은 점점 이제 커지면서 GPU가 또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이 그러면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가 좀 열린다라고 이제 보는데 기존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그 클라우드가 있으면은 네. 기존에 우리가 디바이스가 있잖아요. 그 디바이스에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내고 그 클라우드에서 디바이스로 다시 데이터를 보내는 이런 연산을 직접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과거에 보면 2010년도에 그 클라우드라고 하면 이제 저장의 개념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2016년도 이때 중간쯤 되면은 클라우드 개념으로 넘어오고요. 그때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던 게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그다음에 아마존 이런 네. 것들에 대한 클라우드 쪽 투자를 많이 했었던 거고 지금은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엣지 컴퓨팅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워낙 전산 그 데이터 연산량들이 많아지면서 중앙 클라우드 쪽으로 오지 않고 네. 그 우리가 있는 디바이스 가까이 있는 하위 클라우드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그 시대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엣지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엣지 컴퓨팅을 하려면은 사실은 이제 그 데이터 이제 분산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네. 데이터의 기존 클라우드는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연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엣지 컴퓨팅 시장에서는 데이터를 수신하고 저장하고 송신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가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 네트워크 돼야지만 속도가 빨라지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범용 프로세스 반도체 업체들이 점점 포트폴리오를 늘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그 이런 그 반도체 기업들은 하드웨어 쪽을 더 강세로 가게 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빅테크 업체들 실제 자체 칩을 만드는 그런 업체들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더 강세를 두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시장의 흐름 속에서 투자의 패턴을 좀 잡아가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실적 이런 부분들을 안다면은 우리가 뭐 지금 예를 들어 포트에 담는 것들이 엔비디아, AMD 이런 것들 많이 담고 있잖아요. 네. 이런 포트들을 실적들을 계속 챙겨 나가고 기술이 변화하는 걸 보면서 포트를 좀 나중에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팁이 되지 않나. 네. 그래서 뭐 인텔로 바꾼다거나 뭐 실적들이 떨어지면은 또 다른 걸로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확장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에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체 칩을 개발하는 게 앞으로도 이렇게 빅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개발하는 거예요? 이게 대세일까요? 그렇죠. 지금은 어쨌든 기능에 네. 증가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범용 프로세서 기업들은 사실은 이 디테일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해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테슬라를 예를 들면 D1 칩이 있고 네. 뭐 아마존 같은 경우 그래비톤이라고 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칩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개발할 거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인텔, AMD, 뭐 엔비디아 같이 범용 칩들을 만드는 회사보다도 어떻게 네. 보면 이들 회사의 설계 도면에 맞춰서 제작해주는 TSMC 이런 데다 더 관심을 둬야 되는 겁니까? 아, 그건 사실 좀 다른 개념인데요. 네. 일단은 그건 이제 비메모리 쪽이고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런 수요가 늘어나면은 비메모리 쪽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거고 네. 그렇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있는 그런 우리가 범용 프로세서 반도체 업체들은 네. 기존의 포트를 다각화하는 데 먼저 초점을 맞출 거고 네. 추가적으로 우리 빅테크 업체들이 하는 소프트웨어 쪽에도 진출해서 그쪽이랑 경쟁을 하겠다라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빅테크들의 추세들을 쭉 살펴봤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 전개되는지를 봤으니 그다음 저희가 자연스럽게 또 살펴봐야 될 게 어느 쪽일까요? 아, 제가 여기까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네. 뭐 추가적으로 뭐 좀 살펴볼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포트. 네.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AMD 이런 것들이 향후 실적이 또 계속 잘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은 또 아마 근데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신 건 물론 글로벌 라이브지만 네. 이런 변화 속에 우리 삼전 주식 궁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삼전은 이게 뭐 어떤 환경적 변화인가요? 플러스 요인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삼전은 사실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하는 네. 회사에다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TSMC 같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사실 DRAM 가격 자체는 굉장히 많이 눌려 있는 가격 자체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눌려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약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기본적으로 내년 뭐 한 중반 정도까지는 가격 상승의 니즈가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고요. 뭐 이런 이슈로 반응할 건 아니다. 네, 사실 어제도 뭐 마이크론 관련해서 이슈가 네. 있었는데 네. 대만에서 지진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 네, 대만 지진이 있어서 생산을 못하게 되면 당연히 램 가격 같은 거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올라야지 않을까 하는데 네. 사실 뭐 번스타인이나 이런 데서 뉴스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디램 가격은 아직은 올라가기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네.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고 네. 이제 그것들을 언제 사느냐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담아야 되겠지만 지금 담아서 오래 좀 기다려가지고 힘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까지 최대한 보다가 적정 시점에서 매수를 잘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우리 송승훈 매니저님께 3점 말씀드렸더니 우리 저 실시간 채팅창에 아이언맨님은 아 무슨 말씀하셨어요? 3전 4만 원 오면 생각해 보겠다. 3전 4만 원 오면 그 더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뭐 7만 원 정도에서 지지는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뭐 추가적인 하락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포트가 있으신 분들은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뭐 추가적으로 포트를 담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시장을 보면서 포트에 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서요. 3전 얘기하실 때 우리 송 매니저님 드디어 몸 풀렸다. 라는 얘기가 나오십니다. 평소에도 저랑 이렇게 대기할 때는 이렇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데 꼭 여기 들어오시면 읽으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3전처럼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훨씬 더 멋진 모습이 보여져서 좋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또 저랑 네. 또 뵙시죠. 네, 예. 자, 지금까지 글로벌 라이브 1부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